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허위 매물 올리면 부동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오더라고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우리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가 안고 이렇게 돼 있고, 허위 매물, 낚시 매물, 뭐 뉴스에는 보니까 신문에는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은 뭡니까? 싸게 올리는 거죠. 월세 40, 50인데 1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놓고 전화하면 있다 오라고 해놓고 가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그래, 다른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낚시 매물이고, 또그 유형을 텔레비전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계약 끝났는데도 계속 매물 올려놓는 거, 그런 것도 허위 매물이 되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올해 시험에 광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광고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처벌 규정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자, 그러면 우리 221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출제됐어요. 서식 한번 작년에. 답은 5번입니다.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 성명 및 주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업공개사에게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작년에 출제됐는데 이건 뭐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작년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작년에 2번도 출제됐는데 이런 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10개가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나오더라도 암기할 수는 없고요. 즉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선매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거든요. 그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한국은행 없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니은도 없고요. 한국석유공사,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없고요. 이거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공단체가 10군데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공법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틀려줘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꼭 틀리라고 내는 건 틀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100점 나오면 출제위원들 잘리거든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러 100점은 안 나오게 이런 쌓이되어 있는 걸 출제해. 그렇다고 이게 쌓이되어 있는 것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면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대폰까지 찾아보면 되는데 굳이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강사들도 틀릴 거예요. 아마 이런 걸다 내면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래서 공법도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걸 시험에 내면 어렵죠. 일부러 100점 못 받게 이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2번의 답 2번입니다. 1번, 2번 둘다 사이드에 있는 문제고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224페이지 3번 문제.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 이사가 지정 공고하죠.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일 지구는 며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을 없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5일이 한번더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의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우리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주택용지, 임업, 농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편익시설, 복리시설, 복지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디귿 틀렸고, 리을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해야 된다. 맞죠? 네, 리얼이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해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건 전부 1월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 이내다. 오늘 프린트에 이행강제금 비교돼가지고 내드렸다고요.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5개 비교해놨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그 5개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은 공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3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했는데, 기억,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디귿에 임대하면 7%, 기타 7%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시험에 옛날 이게 공법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이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5번도 중요하죠. 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인데, 기억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감정가격보다. 그래서 지금 매도인이 급한 거잖아요. 불허가 처분 받아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선매 청구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선매는 먼저 사는 거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매수하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취득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선매는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미연. 답이 3번인데 그 3번 취득가액을 감정가격으로 고치시라고요. 감정가격.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취득했는데 10년 전에 가격으로 다시 사겠다고 하면 안 팔겠죠? 선매가격. 선매가격이, 선매가격이 감정가격인데 감정가라는 건 현재 시세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죠. 그 취득가액 X입니다.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감정가격으로 고치시고요. 해설도 니언에 취득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취득가격, 실제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치하면 10%,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구체적으로 7%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금액은. 그 다음에 리얼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진역이나 당의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인데 이때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우리 책에 지금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개별 앞에 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엄밀히 따지면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는 다르죠.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답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227페이지에 그 벌칙 비교를 해놨네요. 이 벌칙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행정벌 정리해가지고 내드린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다 합해서. 예, 벌칙 중에서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 2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그게 동그라미 2번 밑줄 쳐놨네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신설된 것 세 가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모두 다 했는데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28문제, 여기에서 작년에 7문제 나왔어. 거의 35문제가 법령에서 나왔어요. 작년에는. 원래는 법령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70% 내외 28문제 실무가 12문제 내외 나온다고 돼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는. 근데 실제로는 법령 부분이 거의 33문제에서 35문제 가까이 나왔다. 실무는 워낙 방대하니까 어디서 나올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실무는 반드시 나오는 게 딱 네 문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요건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옵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데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231페이지 계약서 작성 실무인데요. 233페이지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도 없죠, 현재.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은 있습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정 서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숫자 3개월, 6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꾸 한번 읽어, 가장 좋은 거는 적어보면 좋은데 적을 시간 없으면 한번 읽어라도 보셔야 돼. 3개월 나오면 3개월짜리 전부 다. 프린트 두 장만 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해서 임의적 취소는 두 개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은. 자, 그래서 취소된다는 완전히 엑소죠. 취소되는 건 아예 없고 취소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 두 가지. 그 빼고는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산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협조 안 하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실상 협조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식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죠. 스스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50%입니까? 100%입니까? 위약금 없죠. 위약금은 없고 단지 소요된 비용만 지불한다고요. 그 시험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X 시험에 나왔다고요. 위약금 없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죠. 비용만 지불하지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무효라고 해서 X죠. 계약 효력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보수의 50%까지. 답 4번이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기출문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뒷면을 봐야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누구하고 계약 체결한다고 했어요? 매수의뢰인과 계약 체결하는 거죠. 매수의뢰인과 계약 체결하는 거 답 4번입니다.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은 적는데 지금 매수할 사람이 소유자 누군지까지 알 수 없잖아요. 뭘 매수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데 소유자 누군지 모르죠. 매도의뢰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소유자 적어야 되지만 매수의뢰인한테는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살 사람하고 계약하면서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거 미리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것도 매도의뢰인하고 적을 때 이전의뢰인하고 적을 때만 적습니다. 즉 전속 중개계약은 취득의뢰인하고 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을 이전의뢰인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 4번인데 시험에 거의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때까지 31번 시험 봐가지고 서식 뒷면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취득의뢰인 이전의뢰인하고 다 계약은 체결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80점까지만 받으려면 더 이상 뭐 100점 받으려면 신경 써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점은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1차는 학계론, 2차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60점 받기는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100점은 안 나오는 과목이라고, 과목의 특징이. 근데 공법은 공부 안 하면 과락, 공부하면 100점도 나와요. 공법은. 근데 100점 나오죠. 저도 공법 100점 받아봤어요. 시험 볼 때, 옛날에 시험 자격증 딸 때.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왜 재수 없다고? 네, 똑똑한 게 아니라 공법은 말장난 없잖아요. 말장난.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다만 내용이 방대해서 그럴 뿐이고 내용이 많으니까 다 암기하기가 힘들죠. 다 암기 안 해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 기출문제만 다 봐도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공법이 보니까 요즘은 완전 중요한 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걸, 아까 우리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거 다 암기하듯이 그걸 열거되어 있는 거 막 몇십 개씩 열거되어 있는 거 그중에서 몇 개 뽑아서 내버리면 그런 거 풀기가 어렵죠. 그런 거는 뭐 틀려줘야 돼요. 틀리라고 낸 거는. 지금 그래서 2차는 공법은 올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공법이 쉬웠어요. 반대로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웠어요. 최근 3년간 중에서는 최고. 그래서 올해는 순서대로 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쉽고 공법이 어려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2차는 항상 똑같진 않아요. 1차는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게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작년에 학개론이 쉽고 작년에 학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민법이 쉽고 학개론이 바뀌었다고요? 작년에 학개론이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학개론이 쉬울 차례고 민법이 어려울 차례네요. 예, 그건 거의 1차는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 항상 반대로 되더라고요. 올해 민법이 어렵고 학개론이 쉬울 차례. 2차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2차는 변수가 많아요. 2차는 공인중개사법 빼고 나머지는 고득점하기 쉽지 않아요. 다 세법도 그렇고 공시법도 그렇고. 그럼 가장 중요한 전략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지금부터는 이걸 80점 이상 받아야 돼요. 똑같은 노력을 하면 공법 공부하는 만큼 하면 이건 80점 이상 나와요. 충분히. 그러니까 전혀 안 하고 남들은 효자 과목이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 인터넷에. 근데 효자는 길을 들여야 되지 무조건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한테만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은 말 듣지도 않아요. 자꾸 달래야 돼.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면서 친해져야 돼요. 저도 지금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뭐 아들이 돈 있으면 빨리 지금 달라고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요. 잘못하면 안 주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다 주고 나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고 이렇게 무서워요. 몇 살이냐고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꾸 지금 학생인데 빨리 돈 벌고 싶다고 있으면 좀 투자 자금 미천 좀 내달라고 이러니까 무섭잖아요. 예, 네, 지금 어쨌든 돈 없다고 했어요. 없다니까 이때까지 돈 안 벌고 뭐 했냐 했었고 이러더라고. 돈,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이. 그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상 물건의 표시가 면적, 소재지 이런 거잖아요. 그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보고 적습니다. 표시상은 대장이 우선이죠. 등기사항 증명서보다 맞고요. 근데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봐야 돼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시험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서 뭘 봐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거 갑구 을구 표제부 중에서 뭘 봐야 되냐고요. 가압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을구 갑구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에 되어 있으니까요. 시험에 기출문제 그런 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금폐율 용적률 상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높여서 그 높아진 부분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걸 다시 임대하고 일부는 또 분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 약간 반대하는 거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군조례니까 서울은 서울시 조례죠. 지금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작년에 공법시험에 나왔어요.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근데 서울시 조례는 아마 250%나 뭐 한 300%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500%로 올리는 걸로. 공공재건축의 경우. 그래서 이 지자체 장들이 파워가 세다고요.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그린벨트 이런 것도 풀 수가 없어요. 그 서울시에서는 뭐 반대한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용적률 금폐율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죠. 서울시의 경우는 똑같다고 구별로 강남구 강북구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비선호시설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비선호시설 지금 뭡니까? 비주거용이네. 비주거용은
비선호 시설 안 적습니다.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적습니다. 1의 서식과 3의 서식. 그 다음에 환경조건의 경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환경조건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고요. 그래서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죠. 따라서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아까 입주권 분양권은 거래금액 적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등기되고 나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거래금액 적는다고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환산보증금이잖아요.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는 그 월세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가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으면 뺀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면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현실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런 건 잘 없죠. 거의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많이 적어요. 아니면 아예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적지 않고 그냥 받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월세라고 적혀져 있는 금액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포함이라고 했으면 포함된 금액, 제외라고 했으면 제외된 금액,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월세라고 적혀져 있는 금액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월세 100만 원 하면 부가가치세는 뭐 받지도 않고 그 대신에 신고도 하지 말라 이런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중개사무소를 얻으니까 그 부가가치세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에 너도 월세 냈다고 신고하지 말라. 신고하면 주인한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받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답 3번입니다. 2번입니다. 238페이지 확인설명서 1의 서식입니다. 1의 서식.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는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세 가지 큰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뭐, 예를 들면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그, 이런 것들,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 혼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이런 것들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 용계획 확인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1번은. 2번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왜? 건축물 내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이게 포항 지진, 경주 지진 때문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건축물 내장을 봐야 된 보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거래 2번이 정답이고요.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을 적는다.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죠.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도배가 깨끗한지 도배가 필요한지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해보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독 경고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다만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관계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 그래서 임차권의 경우에는 기본확인사항입니까? 세부확인사항입니까? 임차권은?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택의 경우는. 이제 상가 같은 거는 등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는 잘 안 하죠.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금폐율 용적률은 주택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군조례.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한다.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금액인데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거래 예정금액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상 물가 수준 할 때 가가 거래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고요. 그래서 3번 중개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임대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임대차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차는 기재하지 않냐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도 임대차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차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도 지역 지구구역 정해진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임차인을 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기재해야 된다. X입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말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저는 어릴 때 충격받은 게 제가 호텔에서 한번 손을 봤는지 지금 뭘 했는지 누가 소개를 했는지 소개팅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정보회사인가 하여튼 어디서 결혼정보회사 친구 이야기 들었나 하여튼 결혼정보회사 이게 사기가 많더라고요. 한 열 번 만나게 해주고 한 수백만 원 받나 봐요. 몇백만 원 열 번 정도 만나고 그래서 제 친구 이야기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주가지고 왜 안 해주냐 하니까 예 오늘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나가니까 엄청나게 이쁜 여자분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호텔 가서 밥 먹자 하고 근데 호텔에 한 6만 원인가 이랬는데 부가가치세 별도 봉사료 별도 하니까 한 두 명 먹어도 15만 원 넘게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돈 자꾸 술 한잔 하러 가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돈만 쓰게 만들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봤잖아요. 이제 한번 봤으니까 까먹는 거에 100만 원 내는 데 있으면 10만 원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 알바하는 사람이 있나 봐. 결혼정보회사에 그냥 그 임시로 그냥 만나주고 밥만 먹고 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알바비 받는 거에 한 5만 원이나 뭐 얼마 받는지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와가지고 여자분이 일부러 정떨어지게 돈 많냐 난 돈 없는 남자 재수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뭐
정을 못 주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그냥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정 떨어지니까. 차도 이런 것밖에 없냐 하면서 나는 고급차, 외제차 아니면 짜증난다 이러면서 이러면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한번 밥 먹고 나면. 밥 먹으면서 바로 여자 뭐 담배 거기서 담배 피면서 담배 피도 되겠냐 묻지도 않고 담배 피고 이러면 거의 정 떨어지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 부가가치세 그 호텔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다른 데는 뭐 부가가치세 포함 옛날만 해도 별도 이런 거 안 적어놨잖아요. 근데 호텔은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Value Added Tax 이거 부가가치세잖아요. 이게 이렇게 VAT 별도 이런 식으로 호텔에서 적어놓은 거 봤어요. 저는 그 외에는 뭐 적어놓은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시험에 우리 세법에서 부가세 본세 할 때 부가세하고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근데 흔히 일반인들은 그냥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이런 말도 쓰죠.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본세 부가세 이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옛날에는 우리 세법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현업에 가면 부가가치세 이게 교육공개사들도 중요해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나머지 10% 내야 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사업자면 3% 냅니다. 3% 간이과세사업자. 그리고 또 매출액이 일정 금액 2,400만 원인가 밑으로는 아예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걸 이제 그 기준을 올립니다.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4,800만 원 넘으면 일반과세사업자잖아요. 그게 아마 그 금액이 상향됩니다. 서민들한테는 지금 세금 깎아주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고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토지의 확인 설명서에는 비순호 시설 기재한다. 토지는 2의 서식이죠. 1이 주거용, 2가 토지, 2가 비주거용.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그래서 토지는 3의 서식이네. 3의 서식. 비순호 시설을 기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비순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죠. 비순호 시설은. 2번 임대차의 경우에도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된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취득세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또는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나 이런 서식에는 아예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휴 폐업 신고 이런 데는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소속 공개사가 제출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출만 대행하니까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5번 중개 완성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 전부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죠. 그래서 5번도 틀리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